여기 된장찌개 안 갖고 와요? 아, 그 공깃밥만 시키시고 된장찌개는 추가 주문 안 하셨는데. 아니, 공깃밥 시키면은 된장찌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된장찌개는 따로 추가 주문하시라고 여기 메뉴판에 적혀 있습니다. 아유, 진짜 된장. 네? 아유, 된장. 아, 찌개요? 그래, 된장찌개. 아, 네. 잠시만요. 아유, 진짜. 된장찌개는 원래 뜨겁습니다. 야! 야, 이런 된장! 아휴, 정말. 야,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나 여기 단골이야, 단골! 내가 여기서 팔아준 게 얼만데? 어? 내가 공깃밥 하나 시키면 당연히 된장찌개 서비스 나와야지! 어? 아휴, 이런 된장아. 야, 여기 사장 좀 불러와라. 어? 사장 누구니? 아휴. 저, 손님. 저희 가게는 원래 된장찌개가 서비스가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직원한테 막말하신 거 사과하세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저 여기 단골이거든요. 단골요. 저는 이 집 사장입니다. 그리고 손님 같은 단골은 필요 없어요. 아, 참, 나 이런 된장을 봤나. 야, 가자, 어? 손님! 27,500원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알바 생활에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강의를 맡은 알바 상담소의 강서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별일이 다 일어나죠. 세상에는 좋은 손님도 있지만 참 나쁜 손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바를 하다가 손님에 의해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좀 일을 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눠볼 것은 감정노동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감정노동보호법은 어떤 것들이 어떤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감정노동자. 아, 뭔가 아리송다리송한 단어죠. 감정. 아, 내 노동에 감정을 싣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어떤 감정을 막 복부서 하는 일인가? 뭐 이런 노동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노동은 어쨌든 정확한 단어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감정노동이란 주로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르게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아, 요거는 감정노동자인가요? 뭐 이런 고민이 또 다시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주로 이제 직종으로 보면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살펴보면 판매직, 항공사 승무원, 금융창구 직원, 예를 들어 은행원이죠. 금융창구에서 일하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나 아니면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들 또 감정노동 직군에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자주 가고 있는 뭐 식음료 판매하는 곳,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베이커리, 빵집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다 감정노동자 직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코로나로 많이 시켜먹자 음식 배달하는 것도 감정노동자 직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호사, 경찰, 소방관, 그리고 공무원,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감정노동자의 직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내가 오늘이 기분 나빠라고 하다가 은행 창고에 앉아 있으면서 기분 나쁜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늘 고객에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감정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정노동자는 사실은 무엇이든 해결해 주겠다라는 어떤 이 고객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 혹은 무제한 서비스가 어떤 빚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 무조건 고객이라면 무조건 다 해줘야지라는 마음들이 생겨서 이런 감정 노동자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 노동자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할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 감정 노동의 어떤 사건들, 우리 지금 영상에서 나왔잖아요. 이 사장님이 이제 막아주시고 이런 보호해주는 직원을 보호하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은 2018년 10월 18일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아직 만들어진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도 하고 아직 잘 모르는 사업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노동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사업주는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면 폭언 등 폭행이나 폭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감정노동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직장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에게 함부로 욕설이나 폭언, 폭행 등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것들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서점에 지난주에 이제 갔더니 서점에 카운터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고객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 잘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편의점에 물건을 계산하러 갔는데 그 편의점 계산하다 보면 화면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앞에 슉슉 행사하는 것도 지나가고 뭐 이런 것 중에 우리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셔라. 폭언이나 폭행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은 동사무소에 갔더니 동사무소에 서류를 때려 갔더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모니터 뒤편에다 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감정노동자 에게 이렇게 잘 대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 붙여놓은 것처럼 회사에서 이러한 감정노동 직군들을 보호하는 조치들, 예방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늘 사건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왜 내 거는 안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직원이 실수할 수도 있는데 뭐 무릎 꿇고 사과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법에는 그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법들이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노동에 있어서 상호 간의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객이 그렇게 말할 때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고객이었을 때 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 이런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감정노동법이 필요한 이유들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사장님에게 내가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직원들 관계에서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원들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사장님과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에는 본인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 뭐 성희롱이라든가 성폭행과 관련된 것들은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서울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전화를 주시고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시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고민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아, 이야기가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잊지 마세요. 나는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욕설이나 폭언, 폭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거 하나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나를 지키면서 일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알바생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편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야, 괜찮아? 사장님. 야, 감동 받지 마. 야, 그리고 단골도 아니야. 내가 20년 고깃집 했다. 단골 얼굴도 몰라볼까 봐. 야, 윤주야, 그 된장찌개 치우지 마. 진짜 싱거운지 맞춤 봐야겠다.